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선택과 집중. 인생에서 시간과 자원을 활용할 때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도시나 나라의 전략적인 경쟁력을 키울 때도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죠. IT 강국, 대한민국입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럼에도 인터넷 빠르고 소비자들의 기술 습득과 활용도 빠른 강점이 있습니다. 이 강점에 창업을 더해서 선택과 집중한 결과물이 바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어떤 곳이고 미래에 무슨 역할을 하게 될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서울시는 한강 다리의 선택과 집중을 기울였군요. 오는 5월부터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경관 조명을 켜는 다리를 늘린다고 합니다.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27개 다리 중에서 12개 교량만 조명을 켜고 있었죠. 참고로 서울시 전체 다리는 29개입니다. 자, 중국 노동절 연휴와 일본의 골든위크에 행주대교, 동작대교에 불을 켭니다. 이때가 5월이고요. 10월부터는 한남, 영동, 잠실대교에 멋진 경관 조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 코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군요. 오늘 첫 곡입니다. 피기리의 LOVE, 러브 준비했고요. 스토컨 투데이 출발합니다.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7회 A380 운항. Korean Air. 안녕하세요, 이규호입니다. 미니 스마일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월 28만 3천 원이면 미니 컨트리맨을... 아니, 다시 할게요. 잘못 읽었네요. 네? 맞다고요? 월 28만 3천 원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한정 판매요? 몇 대 남았나요? 미니 쿠퍼디 컨트리맨 월포 상납금 30% 기준, 연체 이자율 19%, 중도 이자 수수료 2%, 3월 한 달 기준 홈페이지 참조. 과제,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아, 피곤해. 대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모두 힘내요. 50년의 피로회복, 영진구론산 아몬드.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구론산 아몬드.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맛에 한 번, 푸짐함에 두 번, 가격에 세 번 놀라다. 피자헛 트리플 박스. 불맛 장렬 그릴치즈 불고기, 통새우가 듬뿍 그릴 쉬림프, 리치치즈 파스타, 통베이컨 포테이토, 치즈 모찌볼, 피자 두 판, 세 가지 사이드 메뉴를 몽땅 담아도 28,900원. 트리플 박스. 1588-5588. 피자헛.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판교에서 어제 스타트업 캠퍼스의 개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들의 대학인가요? 과연 어떤 곳인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런지 미래창조과학부 안창용 창조융합기획과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창용입니다. 예, 어제 개소식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도 방문을 했다고요?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개소를 예. 축하해줬습니다. 그렇군요. 자, 스타트업 캠퍼스 이게 어떤 시설인가요? 예, 말 그대로 스타트업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 되겠는데요. 예. 창업과 혁신의 어떤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중앙정부인 미래부와 경기도가 협력해서 조성한 그런 스타트업들을 위한 입주 공간, 보육 공간, 그리고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는 그런 한마디로 어떤 창업 기업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보육이란 단어가 딱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잠시 후 좀 자세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타트업 캠퍼스니까요. 이게 뭐 대학교인가 싶기도 하고 뭐 총장도 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는 건가요? 예, 캠퍼스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학의 캠퍼스를 많이 연상을 하는데 예. 조금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좀 캠퍼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도 우리나라에 이제 구글 캠퍼스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 마찬가지로 그런 신생 벤처 기업들이 와서 어떤 자유롭게 함께 일하고 거기에서 많은 이제 아이디어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마케팅이나 뭐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도와주기 때문에 예. 이걸 이제 캠퍼스라고 좀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뭐 입주는 다 됐습니까? 아, 저희가 한 200개 정도의 기업들을 이제 입주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현재는 예. 한 50여 개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여분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를 원하는 이 스타트업들, 스타트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창업 기업이나 그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기업들 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예. 여기 맞습니다. 입주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지금 이제 저희가 하나의 단일한 어떤 주체라기보다는 예. 캠퍼스 내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창업 보육 공간을 제공하는 데가 한 5-6개 정도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는 그중에 이제 본투 글로벌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개 기업들을 이제 1, 2월 중에 선발을 해서 예. 이번에 개소와 동시에 입주를 시켰고요. 앞으로 다른 이제 그 경기 창조경제 혁신 센터라든지 예. 앞으로 한 서너 개 기관에서는 그 입주시킬 기업들을 좀 순차적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 뭐 경기도도 한 5월 중에 그런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디션 같은 거를 계획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공고라든지 계획이 좀 발표되면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유심히 보시다가 한번 다 지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개에서 여섯 개 기관 큰 지원 기관들이 있고 이 지원 기관에서 이제 입주할 창업 기업들, 스타트업들을 예. 모집한다 이 말씀이군요. 네, 오디션 맞습니다. 같은 것도 하는군요. 예, 이제 대부분 이제 창업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디션 형태로 많이 이렇게 입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장소가 판교입니까? 아, 이제 판교라고 하는 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그런 이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예. 소프트웨어, 게임, 보안 뭐 이렇게 이제 ICT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런 ICT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다 융합을 한다든지 어떤 많은 기업들이 어떤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기존에 있는 성공한 기업들과 소위 그 스타트업들이 어떤 선후배 기업 간의 교류도 되고 또 약간 다른 업종 간의 융합도 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가 판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판교 쪽으로 저희가 좀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원래 테크노밸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이미 또 지원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예. 좀 지원이 좀 몰린다. 어떤 이런 시각도 있긴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판교라는 데는 경기도에서 예. 그 어떤 공간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예. 개별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사실 입지가 좋은 곳에 어떤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해준 게 가장 큰 어찌 보면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다 자기의 어떤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예. 조금 서로 간에 이제 그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도 어떤 물리적으로 큰 어떤 금액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지원 차원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이 또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그 계기를 예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의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한 1,6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했더라고요. 예, 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경기도가 이제 건물을 1,600억 정도 들여서 지었고요. 예. 미래부는 한 100억 이상을 들여서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과 어떤 입주 기관들이 해서 한 미래부는 한 100억, 그다음에 경기도가 1,600억 정도에 들어갔고 예. 금년부터 이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이제 미래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그런 이제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거기에 예. 한 400억 정도의 어떤 예산을 미래부가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스타트업 예. 캠퍼스. 네네.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이제 일단은 이제 창업이라는 과정이 사실 누구나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예. 혼자서 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디어나 그런 사업을 내가 꿈꾸는 많은 청년들이 한번 직접 찾아와서 그런 유사한 일을 해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만나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모여드는 용광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꼭 판교뿐만 아니라 강남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국 곳곳에 있는 혁신센터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예. 그런 거점들이 있는데 이런 거점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창업의 하나의 생태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생태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꿈꾼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 솔솔 나오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하면 사실 사업 성패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어떤 제도나 그런 분위기로 유명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뭐 성과가 안 좋거나 이러면은 뭐 자리를 빼야 되거나 이런 불이익도 있나요? 아, 예.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트업들은 많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게 이제 아주 일상적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실패라는 개념도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본인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또 도전해보고 어떤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경우에 또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자유롭게 출입은 뭐 자유롭게 저희가 할 생각이고요. 예. 이제 어떤 기본적인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희가 이제 그게 좋은 경험이 어떤 그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 예. 실패했다고 해서 다음번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어떤 사회적인 그 제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강제적으로 나가게끔 시키진 않겠다 이 말씀이군요. 예, 이건 뭐 나가고 들어오는 건 이제 개인적인 자유롭게. 자유롭게 판단을 해서 협의를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도적으로는 사실 뭐 미국의 파산법 같은 경우는 뭐 파산 이후에도 사회 경제적으로 크게 다른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파산법 같은 체계가 뭐 공무원도 못하게 되고 이후에 뭐 일반 회사 취직이나 금융 대출도 어려운 이런 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법 예. 관련 정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대출을 저희가 이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 그만큼 책임이 따르다 보니까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증을 섰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대출을 해주면서 연대 보증을 많이 시키는데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 금융위원회와 협력을 해서 창업 5년 이내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연대 보증 의무를 없애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해왔고요. 예. 창조경제라는 어떤 저희가 정책 하에서 이런 이제 창업들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특히 예. 금융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저희가 많이 해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하드웨어, 이렇게 캠퍼스 건물들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그렇죠? 이런 법이나 예, 관련 제도 같은 것들 실질적으로 입주한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점이 어려운지 특히 이런 자금 융통하는 거, 유동자금 같은 거 관리하는 거 이 관련해서도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셔서 정말 한국판 실리콘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안창용 창조융합기획과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기사 이기환입니다. 한 20여 년 또 됐어요.
처음에 짜택시 3년 하다가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한 10년 하다 팔고 다시 또 택시를 또 하게 됐어요. 보람된 일은 파괴. 근데 목적지를 못 가가지고 애가 타고 하실 때는 저희가 가감하게 빨리 가는 방향을 좀 신경 써주고 때에 따른 나쁜 환자들이 있을 때는 좀 빨리 좀 병원에 좀 모셔드리고 하는 게 그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아픈 딸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불편해가지고 딸을 안고서 간 적이 있었어요. 한번 제가 병원에 목적지 도착하면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거 하나에 힘을 하나 얻고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내부 순환로 종암동에서 마장 거기 통제할 때는 처음에는 좀 불편함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운전자분들인데 익숙해져가지고 좀 전에보다 많이 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방어운전을 안 하고서는 사고 예방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운전자끼리도 좀 양보 좀 하고 급하더라도 느긋한 마음으로 갖고서 운전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8시간을 준수하라 하지만은 택시는 최하가 12시간을 일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고충스럽고 이 정부에서도 택시기사에 대한 개선책을 생각을 해가지고 12시간에 대한 것, 근로 법정 시간 8시간을 준수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에너지를 갖고서 열심히들 해서 살아나가는데 좀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참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이기환 님께서 자부심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픈 딸을 안고 어머니 도와드렸을 때 감사하다는 말 들었을 때 뭔가 자신의 직업에서 느끼는 그 소소한 기쁨, 자부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갈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갈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12시간이 최소라고 하시는군요. 최소한 일하는 시간이 이 정도라고 하는데 참 힘들고 고단한 것들 많지만 이렇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좀 털어놓으시고 이 방송을 정책 당국자들이 듣고 또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가 계속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중간 가교를 저희 역할이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참 저희도 기쁘고 소소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이기환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누구든지 샵 0945번으로 이렇게 우리 이기환 기사님처럼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거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참여하시면 저희가 이런 선물 드려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할게요. 가레스 게이츠의 Listen to my heart 준비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Go with 당신의 가슴을 날아오르게 할 또 하나의 티볼리, 티볼리 에어 탄생. 보다 커진 공간으로 더 여유롭게, 더 자유롭게. 티볼리 에어. 3월 출고 시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 혜택까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프리미엄 아울렛의 과거, 갑갑한 교통체증. 아빠, 언제 가? 아이의 찡얼거림. 주유해 주십시오. 자동차의 하소연.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아울렛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도심과 가까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오픈 1주년 축하 상품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3월 삼성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49층 랜드마크의 미래가치, 삼성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교통 프리미엄,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프리미엄이 하늘과 땅 차이, 힐스테이트 삼성역. 3월 오픈 예정, 문의 02-381-3077 현대건설. 초미세 기술로 순수한 공기를 시작하다. 공기를 퓨어하게 케어.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야구팬들이 바쁜 시간 내서 경기장 가고 치킨도 사들고 열심히 기다렸는데 전광판에 우천으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하, 이렇게 되면 정말 가슴 속에서 막 불꽃 축제가 일어나죠.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국내 최초의 돔구장. 이 돔구장이 언제 지어지나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집중됐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개장했습니다. 고척 스카이돔. 자, 오늘 프로야구 시즌 개막을 앞두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체육정책과 이형삼 과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체육정책과장 이형삼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뭐 지난해 이 개장을 앞두고 나서 이 서울시설공단 이사장하고도 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야구 시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한 번 더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고척 스카이돔의 탄생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고척 스카이돔은 당초 동대문 야구장 철거로 인해서 아마야구 대체구장으로 2007년도에 구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 야구 대표팀이 북경올림픽에서 우승했고 2009년도에는 WBC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구장 건설 운하는 국민적 요원이 대단했고요. 이에 부응하고자 2009년 8월 동구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착공하였고 드디어 지난해 9월 완공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최초 계획에서부터는 한 8년 정도 걸려서 완공을 한 건데 중간에 설계 변경도 여러 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예, 주요 내용을 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당초 아마야구 대체 구장으로 지었을 때는 좀 단순하고 규모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동구장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고 또한 다양하게 시설을 활용할 방안을 다시 수립해야 했습니다. 예. 또한 프로구단 유치를 감안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확충하고 또한 곡촉교나 구일역 서측 출구 신설 등 많은 프로야구 팬을 수용하기 위한 교통체리 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야 했습니다. 예. 또한 야구 시즌이 끝나면 겨울철에는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원래는 돔구장으로 만들 계획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탄생하게 된 건데 규모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예, 고척 스카이돔은 구로구 고척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안양천변과 경인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에 연면적은 약 8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예. 관람석은 총 16,784석이고요. 이 외에 부속시설로 수영장과 헬스장,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은 이미 운영하고 있고 예. 수영장과 헬스장도 늦어도 5월까지는 개장할 계획입니다. 부속시설로 야구 보러 가서 축구도 할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고척 스카이돔이 우리 이제 정규 시즌 전에 여러 이제 시범 경기들을 펼쳤잖아요. 각종 네, 공연도 있었고 예, 예.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고척 스카이돔에 대해서는 야구에는 물론 공연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먼저 야구 경기로는 청년기 고교 야구 대회를 전 경기를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했고 KBO 직장인 야구대회 준결승 및 결승 그리고 특별히 한국과 쿠바 국가대표 친선 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프리미어 12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결승에서 극적으로 역전승 우승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제 생각은 고척 스카이돔에서 두 번의 연습 경기가 아하.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또 문화행사로는 구로 아시아 문화축제 네. 지역 행사이고 또 엑소 콘서트가 있었고 K-POP 콘서트 그리고 2015년도 KBS 가요 대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 고척 스카이돔이 서남권의 문화 스포츠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아직 적응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시범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좀 이 뜬공 같은 경우는 잘 공이 안 보인다라는 거 예. 혹은 가장 고질적으로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광판 글씨 안 보인다는 거 그리고 예예. 그 너무 관중석의 경사가 좀 급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9월 완공 초기에 여러 가지 테스트 경기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했고 이후에도 정규적인 야구 경기는 물론 전문가 투어를 통해서도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설 개선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1단계는 개막 전까지 꼭 완료돼야 할 상황을 선정해서 3월 15일 시범 경기 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관람석 연결 좌석이 길게 붙어 있어서 이동이 불편했던 상황은 중앙에 계단을 설치해서 불편 상황을 해소하였습니다. 예. 또한 더그아웃 지붕이 없어서 선수들이 파울볼에 위험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지붕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그 관람객 시야 간섭과 선수들 부상 우려가 있던 일단 스탠드 내야 난간은 와이어 난간살로 교체했으며 예. 내야 금문망 높이도 기존의 3.5m에서 8m로 높여서 보다 안전한 관람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1단계고요. 예, 1단계고 2단계는 금년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이용 패턴을 분석해서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없는지 그다음에 원정팀 식당이 조금 좁다는 의견도 있고 동구장 내 환경이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예. 주로 동구장 운영 방법 조정을 통해서 불편 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보다 장기적인 운영 및 구조적인 개선을 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전광판은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우선은 글자 크기나 해상도 같은 걸 조정해서 글자 수를 좀 줄인다든가 표현되는 양을 줄이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사용하겠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좀 크게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스탠드 2층. 2단 스탠드 난간이나 경사도에 대해서도 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좀 지속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다시 개보수할 부분이 없는지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프로야구 개막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네. 수정 보완해서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아주 즐겁게 경기 관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체육정책과 이형삼 과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네. 정경진 아나운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줄다오. 오, 중국인 같아요. 느낌 있죠? 하이, 부줄다오. 오, 발음 좋은데요? 네, 부줄다오, 몰라요라는 표현이었죠? 네, 잘 몰라요, 사실.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 7433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네. 예전에 사진 카메라 알려주셨잖아요. 사진 찍을 때 김치, 치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듯이 네. 중국 사람들도 사진 찍을 때 하는 말이 있나요?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치즈, 김치 이런 표현 있나요? 네, 있어요. 중국인들은 가지라는 말이
중국식으로 가지? 지에즈라고 하거든요. 가지요? 네, 먹는, 가지. 먹는 가지. 먹는 가지? 네네. 네. 근데 우리 김치 또는 치즈 할 때도 입이 벌어지잖아요. 옆으로 네. 쫙 찢어지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지에즈 한번 해보세요. 지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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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김치를 얘기하듯이. 네, 또 그들은 치즈 할 때 즈자처럼. 그들은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를 얘기해요. 아, 네. 그래서 지에즈. 우리 보통 하나, 둘, 셋 김치 하듯이 중국식으로는 一二三茄子. 一二三茄子. 네, 다시 한번 一二三茄子. 一二三茄子. 네, 잘하셨어요. 이게 한국어라면은 자 하나, 둘, 셋 가지, 가지. 이거잖아요. 네. 아. 중국 사람들은 이 중국에서 그렇군요. 가지를 요리에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 저도 좋아해요. 네, 저도 맛있거든요. 가지 굉장히 좋아해요. 예. 프라이팬에다가 딱 오일 둘러서 네.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네, 식감이 아주 끝내주죠. 그렇군요. 이거 좀 뭔가 싱겁게 끝나는 것 같은데. 더 없을까요? 네, 지에즈는 이제 가지란 뜻이었죠. 네. 웃을 때 우리가 보통 아. 웃어요란 표현을 중국식으로는 네. 샤오이 샤오라고 해요. 샤오이샤오. 한 번 더. 샤오이샤오. 아, 이거 발음을 잘해야지 웃으면서 해야지 욕하는 것 같아요. 샤오이샤오. 네, 이때 샤오는 웃을 소자예요. 웃을 소. 네, 아, 그래서 네. 웃으세요. 한 번 더 웃으세요. 이 개념 아. 바로 샤오이샤오. 샤오이샤오. 一二三茄子. 一二三茄子. 네, 잘하셨어요. 네, 사진 찍을 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젠. 자, 9599번님 문자 주셨어요. 중국 여행 가서 가지 요리 먹어본 적 있어요. 맛있었어요. 지혜지 하니까 새삼 그때가 떠오릅니다. 문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샵 0945번으로 다함께 중국어 참여 가능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배우고 싶은 표현 언제든지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이야기들 저희 방송 라디오 운전하면서 많이 듣잖아요. 버스, 택시, 화물운송 등등 모든 분들 2016년 운수대통 하시란 의미를 담아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특별히 준비한 시간입니다. 역시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쪽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출입처 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공구사오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도로 위의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시간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메시지 코너를 통해 핸들 앞에 애환 웃음 눈물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공구사오 우물정 공구사오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항상 열려있으니까요. 언제든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들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는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잠시 후 계속됩니다.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 경기도고요. 취재 기자는 김학무 기자입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안산 단원고 세월호 학생들이 공부했던 이른바 존치교실 문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걸로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군요. 네, 그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이 공부했던 교실 10칸을 재학생들의 수업 공간으로 원위치하자는 게 그 재학생들, 그 학부모들의 주장이고 네. 이 존치교실, 그 기억교실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 교실을 계속 그 추모 공간으로 보존하자는 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주요 입장이죠. 예. 당초에는 그 이달 초에 새학기 개학에 맞춰서 이런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바람에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종교계의 중재로 양측과 그 교육청이 참석한 가운데 네 차례 걸쳐서 협의회를 가졌는데요.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고요. 바로 내일 그 다시 다섯 번째 협의회를 열 예정인데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예. 지난번에 4차 협의회 때 유가족 측이 그동안 협의회에서 그 마련했던 제안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재학생 학부모 측이 협의회에서 퇴장해버렸고 내일 회의에도 참석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뭐 해결 기미가 잘 안 보인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데요. 그 양측의 입장 차가 그 크기 때문이죠. 그 우선 그 재학생 학부모 측은 그 학생들의 그 면학 분위기 조성과 그 부족한 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속히 그 전치 교실을 수업 교실로 정상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세월호 사고 2주기인 오는 그 다음 달 4월 16일까지 정상화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대신 교육청이 건립하는 그 추모관에 전치 교실에 있던 유품 등을 모두 옮겨서 전시하자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임시로 유품을 빨리 옮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유가족 측은 추모관 건립이 예산과 장소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문제가 모두 정리될 때까지는 전치교실이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추모관의 그 예산과 장소 문제가 모두 해결되려면 앞으로도 그 9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아래는 어렵다는 거죠. 교육청 측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개학 전까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양측의 입장 차만 커지게 한 게 아니냐는 비난도 받고 있고 yeah. 이 때문에 학부모 측이 교육감을 고발할 지경에까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아, 참 4월 16일 전에는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굉장히 컸는데 하루빨리 좀 실마리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택제 개발하는 곳들 많은데요. 그중에서 그 무연고 묘,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없는 그 묘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불법 매립하는 일이 성행했다고요? 네, 그 택지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오래된 묘가 많이 발견되곤 하죠. 이 가운데 수십 년 이상 지난 묘의 경우에는 불법 매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경기도 평택시에 한 택지 개발 지구를 다녀왔는데요. 예.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묘로 추정되는 묘가 한 290개 정도 발견됐습니다. 예. 이 가운데 26기는 유골이 남아있었는데 나머지 한 264기 정도는 너무 오래돼서 유골이 없고 흙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이렇게 택지개발지구에서 분묘가 발견되면 발굴 조사를 해서 문화재 유분을 판단하고 또 그 개장 허가를 받아서 연구자가 있는지 없는지 일정 기간 공고를 거쳐야 하는데요. 예. 이곳에서는 유골이 없는 묘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개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유골이 없어도 그 위와 같은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나 문화재청의 의견인데요. 그렇죠. 택지 그 개발 사업자인 개발조합이나 그 또 건설사가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평택시와 다른 문화재 발굴 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처럼 유골이 없는 분묘의 경우 그냥 덮어버리고 개발하는 게 전국적인 관행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유골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조상이고 누군가의 그 연구가 있을 텐데 말이죠. 이런 부분들 당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끝곡은 Perhaps Love, 플라시드 도밍고와 존 덴버가 함께 부른 곡으로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